마래농장 홍삼 우리 구독자님들 많이 사서 드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2013년부터 홍삼을 만들어 오신 우리 사장님이 산지에서 직접 생산하고 소비자하고 직거래를 했기 때문에 유통 거품을 뺀 그런 제품입니다. 훅이 엄청 많아요. 평점이 5점 만점에 4.9점 정도 되니까요. 상당히 높은 점수고 그거는 신뢰하고 직결이 되겠죠. 재구매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거는 뭐 누차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강화도에서 아주 젊은 농업인이 자기 얼굴 실명 다 까고 다 공개하고 판매하기 때문에 뭐 믿음에 있어서는 뭐 의심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불만족하면 전액 그 환불 보장한다고 하니까 뭐 자신감이겠죠. 홍삼전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3번 1g 정도를 온수 또는 냉수에다가 섞어서 드시면 되고요. 어린이용 홍삼도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거기에다가 뭐 배, 꿀, 블루베리 같은 거 섞어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아이들이 먹기 엄청 좋다고 합니다. 검색창에다가 나래 식품 농장을 치시면 되고요. 전화 주문은 010-2182-5385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건 의뢰 이벤트도 있고요. 주문하실 때 배송란에다가 사건 의뢰 보고 구매합니다 하고 남기시면은 홍삼액 5포 정도를 추가로 증정해 드린다고 하니까 많이 챙겨 드시고 또 건강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번 주 이슈입니다. 이번 주 염 교수님 이번 주 상당히 잠깐만 계속 시끄러웠어요. 아, 뭐 이번 주는 또 정말 뭐 저 홍수야 뭐야? 비 피해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또 그 와중에 아우 사회적으로도 시끌시끌했어요. 네. 이제 일본이 누가 뭐래도 이거죠. 신림동 칼부림 네. 사건. 네, 네. 뭐 이제 이게 뭐 우리가 늘상 얘기하지만 묻지마 범죄라는 건 없어요. 범인은 네. 뭐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원인을 알 수 없는 동기에 의한 범죄 뭐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아, 나 이거 이해 안 되네. 이 신림동 번화가예요. 네. 번화가에서 한 명 사망했죠. 20대가 네. 한 명 사망하고 한 분은 중태. 30대 남성 3명이 네. 이 그 공격을 받았는데. 중태예요 한 사람처럼. 네, 중태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이 공격한 놈이 조모라고 33살 먹었어. 이거 아마 신상 공개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인터넷에 막 올라 돌아다녀요. 이미? 네, 얼굴은 다 까졌고요. 근데 정식으로 이거 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네. 33살 먹은 조모라는 놈이 이제 23일 날 구속됐어요. 네. 보니까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 그 이제 떨어진 건데. 이 관악 경찰서에서 했네요. 그렇죠. 신림, 거기 그렇죠. 그 신림동 쪽이. 근데 범행 동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범행 동기가 그냥 살기 싫어서 뭐 너무 힘들어서. 네, 뭐 남들이 행복한 거가 너무 짜증이 나니까 같이 불행해지려고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대요. 언론에는 참나. 전형적인 저 사회 불만 세력, 사회 불만 세력이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이거. 지인생 지가 잘 살아야지 말이 되냐고. 이 새끼 뭐 저. 응? 실질심사 받고 나오면서부터 뭐 한 얘기는 너무 힘들어서 일 저질렀다 네. 반성하고 있다 예전부터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었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 새끼 전과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소년원 들락날락하고 소년부로 13차례 송치된 전력이 뭐 그러니 이 새끼가 뭐 어디 제대로 취직이나 하겠습니까 뭐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었던 것 같다 그건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너무 잘못했다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다. 죄송하다. 지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네요. 경찰 조사에서 그렇게 얘기했네.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네.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서 범행했다. 이렇게 진술했네요. 미쳤지. 이게 미친 거지. 이 사람이 이게. 아이고. 나 씨. 이게 낮에 오후 2시 07분경이면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니까 그 순대골목 가보신 적 있죠? 그 아니, 골목이에요. 그 완전 번화가요. 예, 예. 골목 초입에서 그냥 마구잡이로 휘둘렀는데 네.
순대탕 20대 그러니까. 그 사망한 남성 같은 경우는 그냥 앞길이 그냥 구말리 같은 친구가 그냥 비명맹세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그 저기 동영상이 막 돌더라고요. 아, 이거 그래서, 안 되는데. 예, 근데 근데 그 동영상 돌아가는 걸 좀 제가 좀 봤는데 아 저희야 뭐 업무상 보니까 그렇다 치는데 그게 지금 학생들한테도 노출돼 있고 막 보는데 보고 충격했다고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 안 돌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돌려야죠. 안 돌려. 예. 아마 돌리면 처벌할 거예요. 근데 계속 뭐 돌아다니더라고요. 아니 그 돌리면 예. 아마 경찰에서 처벌할 겁니다. 네. 계속 돌리면. 네. 그리고 30대 3명도 근데 이거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문득 들긴 했어요. 대체로 묻지마 형태로 공격을 하는 경우에 네. 약자한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성들이나 노인들, 어린이들한테 주로 범행 타겟팅을 해요. 네. 근데 이 경우는 진짜 달라요. 남자만 했죠. 남자 그것도 건장한 20대, 30대. 20대 네. 남성은 찔러서 살해하고 네. 30대 세 사람만 공격했는데 그건 뭐 미수고요. 네. 이런 경우 흔치 않거든요. 흔치 않죠. 근데 이 자식이 이렇게 했다는 거 보니까 야, 이거는 좀 특별해요. 이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저는 교수님 이거 뭐 인터뷰가 좀 들어와서 그냥 인터뷰는 응하지 않고 설명만 해줬는데 저는 사회적 테러라고 봐요. 사회적 테러.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저기 동기 없는 그냥 그냥 마구잡이라는 공격 행위 중에 나하고 비슷한 성향 때 나랑 비슷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격하는 걸 그러면 고의적으로 타겟팅했다는 거죠? 범행 예, 대상을 예, 예, 사보타주라고 봐야지. 사람을 대상으로는 사보타주겠죠. 만약에 그냥 분노의 표출, 그냥 뭐 그냥 말 그대로 이제 묻지마 형태의 뭐 애기나 뭐 노인이나 공격했다면 그러면 약자 공격했을 거예요. 예, 예. 맞네요. 그 염 교수님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흉기를 들었기 때문에 나는 얘랑 싸워도 이길 수 있어요. 얘를 내가 다치거나 죽일 수 있거든. 그런 식으로만 계속 여성들은 피해가고 남성들만 계속 공격을 했잖아요. 나하고 비슷한 사람. 네. 그러니까 그 이 새끼 말이 맞네. 그러니까 내 나이 때 행복해 보이거나 불행해 보이지 않는 자는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생각 아니에요. 이거는 사회적인 테러. 이거는 자기가 테러. 몸에다가 폭탄을 메고 어디 가서 자포가는 거랑 뭔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네. 이거 범행 대상을 선정한 거에서부터 이건 분명히 차이가 있어. 네. 그냥 무지마식 같으면 약자한테 효율적으로 하는 게 약자거든요. 약자한테 할 텐데 지하고 비슷한 환경이나 위치에 있는 사람을 저 타겟팅했어요. 네, 네, 네. 요거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길이가 한 100m 정도 되는 골목이래요. 네. 남성 3명을 흉기로 찌르고 골목을 빠져 나갔다가 모텔 주차장 앞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했다. 네. 근데 이게 6분 만에 검거가 됐네요. 네. 계단 앞에 쭈그리고 앉아. 그 검거되는 건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고 경찰이 다가와서 바로 체포하더라고요. 잡히는 것도 겁 안 난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뭐 그냥 바로 현행범 체포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참. 근데 이게 지금 교수님 뭘로 번졌냐면 사형 집행을 해야 된다는. 맞아요, 이거. 이 여론에 엄청난 지금 휘발유 부어놨어요. 지금 불에다 잔불에다가. 그럴 것 같아요. 예. 뭐 이 정도 상황이면 이거 정말. 그러니까 댓글에 보면은 뭐 죽고 싶다고 작정했는데 죽여줘야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사람들이 엄한 사람 죽어나가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나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다. 네. 죄송하다 그래서 쓸모없는 없애버려야지 이거. 이게 사안이 심각하니까 법무부 장관님도 여기 현장에 가셨었잖아요. 법무부 장관 거기 갔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사이코패스로 형태로 보면 저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이건 개인적으로는 네, 예, 전 사회적 테러라고 봐요. 아니, 테러리스트예요, 이거는. 그런 쪽으로 이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사회 전체에 대해서 나는 뭐 처벌받는 것도 관계 없고 너네 마음대로 날 죽이든 말든 마음대로 하고. 이거 정말 이거야말로 시한폭탄이에요. 네, 예, 나는 그냥 열어 죽이고 갈 테니까 마음대로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런 놈이 있으면 정말 이거. 심각하죠. 아우 전 무서운 게 교수님 이거 모방 범죄나 유사 범죄 또 생길까 봐 겁이 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지금 호신 용품 사느라고 난리래요 남성들까지. 그렇죠. 지금 난리래 난리. 아니 그리고 저기 길바닥에 저기 번화가에 걸어가는데 어떤 놈이 횃칼 들고 와서 날 찔른다는 걸 누가 상상을 해요 그게.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묻지마요식 형태의 범행이 무서운 이유를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장소에서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예측할 수 없는 이유로 공격을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범행은 범죄는 내가 안 할 수 있어요. 능동적으로 네, 내가 네. 절대 범죄 안 하겠다고 하면 능동적으로 그러나 범죄 피해자가 되는 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대비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게 그 이유예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보니까 병원에 실려간 부상자 3명 중에 1명은 퇴원해서 지금 통원 치료 중이라고 그래서 다행이고요. 네. 나머지 2명도 입원 치료 받고 있고 그당 당초에 위독 상태로 알려졌던 피해자도 고비는 넘겼대요. 다행이네요. 아유, 정말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예. 4명하고 일면식도 없다고 그랬고요. 뭐 이 새끼. 모르는 사람인데 뭐. 뭐 경찰에서 PCR 검사하고 범행 경위와 배경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넘긴다 했는데 네. 이건 할 것도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테러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인천에 산대매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 여기 가서 했냐고 그랬더니 번화가에 가서 범행을 저지르고 그러니까 싶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장소까지 선정한 거 아니에요. 네. 이 새끼는 보니까 전과 3범인데 엄밀히 얘기하면 3범이 아니라 16범이죠. 네. 네? 소년부가 3범은 10살. 성인범이 된 다음에 올라간 전과 3범인 거고요. 네. 소년부 성취돼 가지고 13번 소년부 성취됐다 그러면 13범 합쳐야 돼요. 전과 16범 이거 어차피 살아서 쓰레기예요, 이거. 그럼 저기 나이로 치면 2년에 한 번씩 전과를 달았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건 쓰레기예요. 네. 이러면 안 돼. 이런 새끼는 사실은 우리하고 뒤섞여 살면 안 될 놈이에요. 네. 근데 결국 일 저지르고 말았네. 이거 지금 뭐 호신용품 사고 난리더라고요. 남성들까지. 네. 이걸 뭐 참 이거 어떻게 이런 현상이 두 번 다시 안 일어나게 해야 될 건지 참 이거 답답하네요. 어쨌든 지금 강력범죄가 교수님 아시겠지만 계속 좀 센 게 계속 터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엄한 피해자들은 목숨을 잃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뭐 인권도 인권인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피해자 인권 중심주의로 가야 되는 사회가 아니냐. 저 이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대안을 네. 제시할 수밖에 없는데 예방과 네. 예방하려면 어떤 사회 구조, 갈등, 경제 뭐 이런 것 등등 전부 다 또 따져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예방하는 거는 또 피해를 당할 가능성 있는 우리 스스로가 뭐 이, 조심하는 어떤 방법도 또 제시해야 될 것 같고요. 처벌 이제 또 하나 다른 방법은 처벌. 이건 이제 사형제 뭐 얘기 자꾸 나오고 있고 강력 처벌도 어떻게 보면 일반 예방 효과는 분명히 있는 거니까요. 네, 네, 네. 그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신림동 사건 때문에 지금 뒤숭숭합니다. 네. 그리고 다행인 거는 그래도 네. 아예 사람 죽이려고 달려들었는데 세 분은 예, 한 분은 정말 안타깝게 돌아가셨고 세 분이라도 그나마 생환하셔갖고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거기 또 댓글 제가 좀 유심히 봤더니 그 길을 지나다니신 분 많으신가 봐요. 많아요. 거기가 이제 원룸타운이다 보니까 신림동 쪽이 그래가지고 내가 그 시간대에 만약에 거길 지나갔다면 내가 대상이 되지 않았겠냐 이런 식의 우려를 하시는 남자도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아, 진짜 걱정이네. 사회적 불안을 지금 만든 범인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일부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은 뭐 사회적인 뭐 소득 격차나 이런 게 원인이라고 하는데 아 물론 작용하죠. 하기야. 그거는 너무 크게 보신 거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면 그럼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어요. 그럼. 그럼 예. 그런 사유로 범행한다 그러면 뭐 하루에 수십 건 수백 건 나온다. 예, 예. 쫓겨 봐야 돼요. 이런 경우는. 그렇게 하면 안 네, 되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슈 볼까요? 대만에서 뭐 왔다는 거죠. 아, 요거는 뭘로 생각해요? 그래서 교수님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그 대만이 지금 저기 중국하고 지금 뭐 전쟁이 난해한데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이제 음모론이에요. 순전히 제 뇌피셜이에요, 교수님. 그러니까 대만에 있는 이제 뭐 친중국 세력이나 일부 사람들이 대만에 대해서 이제 국제 우편물을 이따위로 수백 건을 보내버리면 대만에 대한 인식을 더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쁘게 할 수도 있거든요. 왜 그래? 대만에서 오는 일단 타이완 써 있는 건 일단 안 열어볼 거니까 그래서 사회 혼란을 조장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겠냐는 뇌피셜 하나 있고 이건 제가 누구한테 들은 거 아니에요. 제 그러니까 상상이에요. 대만의 위신 손상. 예, 이게 왜 그러면 너무 다발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두 번. 두 번째로는 이제 교수님 아시겠지만 요즘에 이제 국제 그 직거래가 물류거래가 상당히 좀 강화됐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포인트가 있어요. 저기 그 알리익스프레스나 이런 데도 보면. 그래서 물건을 해외로 많이 보내고 구매 확정된 게 많으면 그 포인트가 올라가서 노출이 좀 상품이 더 올라가거나 이런 약간 그 인센티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몰지각한 업체들이 그냥 되지도 않는 물건 보내가지고 판매 많이 된 것처럼 네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실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프로싱 범죄? 네, 예, 뭐 그런 식으로 자기들 이제 실적 올리려고 프로싱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게 하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진짜 나쁜 의도에서 뭔가 좀 나쁜 물질을 넣지 않았냐. 그래도 아예 열어보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지금 정부에서. 아니 근데 그 중국에서 대만을 경유해가지고 들어온 거래요. 네, 근데 어쨌든 대만발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네.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만을 네, 네. 제일 의심하게 되는데 네, 네, 네. 기본적으로는 중국에서 대만을 경유해서 들어오는 거라고 보인다라고. 네, 근데 네. 지금 문제는 어떤 경우는 뭐 분말이 들어 있는데. 네. 가스가 유출됐다. 예. 뭐 그래서 뭐 했더니 그거는 이제 접착제가 예, 예. 뭐 과정에서 그런 경우도 있고 뭐 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대체로 보거든요. 이제 네. 테러 같은 거는 네, 네. 거기에다가 이제 감정을에 맡겼는데 독극물 같은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화학물질. 네. 네. 옛날에 탄저병 그 가루 백색 가루 옛날에 있었잖아요. 예. 그런 거는 지금 현재까지는 아닌 걸로 밝혀졌는데 근데 하나는 있어요. 천안의 한 가정집에 가스가 포함되어 있는 대만발 국제우편물이 배송됐다는 소식이 있어서 경찰이 수사했는데 가스가 검출되지는 않았더라 뭐 이런 내용 나오고 있고 네. 이게 지금 21일 하루 동안 전국에서 1,000건 이상 가까이 말이 되죠. 대량으로 지금 아마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대만에서 내가 물건 받을 게 있는 분은 당연히 그 저 보내는 사람하고 교류가 있으니까 이름이라든지 알 거고요. 그런 경우에 열어볼 수 있겠죠. 네, 네. 그렇지만 터무니없는 대만에서 우편물이 오면 이후 열을 막론하고 열어보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저도 전에 이제 뭐가 한번 온 적이 있었어요. 중국에 저희 집으로. 뭐가 왔어요? 뭐 왔는데 안 뜯어봤죠? 아 열어봤는데 뭐 스티커가 바글바글 쌓여있더라고요. 스티커?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보니까 뭐 국제우편으로 왔는데 진짜 스티커예요 교수님 아무 쓸모 없는 거. 근데 주소는 정확하게 맞아. 그러니까 이 순간에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또 더러운 게 그런 순간이 나오면 또 기분이 더러워진 게 뭐냐면 예. 내 개인정보 유출 이미 유출됐다고 봐야죠. 뭐. 내 주소를 알으니까 씹어 보내는 거야. 예예예. 근데 뭐 그걸 뭐 반품할 수도 없고 뭐 이거. 그래서 이거 저 우리 구독자님들 혹시라도 대만에서 이런 우편물 같은 게 오면 네. 절대 열어보시면 안 돼요. 벌써 지금 대만이라고 지목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이제 분명한 건 중국에서 대만 경유라고 그러니까 네, 네. 중국에서 보내는 겁니다. 네. 열어보지 마시고 경찰에 신고해 줘야 되고 이거 본인만 알고 계시면 안 돼. 이 시골 계신 노인분들 부모님들한테도 다 알려줘야 돼. 애들한테. 그러면 의심스러우면 그냥 우체국에다가 넘겨버리시면 돼요. 이거 그냥 경찰이 신고해주면 돼요. 신고해주면 뒷다리가 지나가서 이거 네. 해주니까. 아, 뭐지? 이게 뭔지 별게 다 있네. 별게 다 있네 진짜. 근데 나는 이 저 아까 얘기한 브로싱 범죄. 네. 그 뭐 국제 그 판매 실적이 많은 것처럼 네, 예, 예, 예. 위장하기 위해서 막 해놓고 올리면 판매 실적 네 동남아시아에서도 그렇게 많이 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브로싱 범죄 같은 느낌입니다. 네, 예, 예, 그렇게 보는 분이 많더라고요. 참 벽을 다 먹고 사네. 예, 정말 이제 뭐 요즘에 뭐 아이고 뭐 야 이것도 흉측하다 이거. 이거는 정말 열 받아 갖고 죽겠더라고. 아 이게 참 천하에 너무... 이렇게 나쁜 놈 새끼도 있더라고. 인천 잠진도 앞바다에서 네. 아내를 이제 아마 밀은 것 같아요. 아 부인을요? 네. 남편이? 그래갖고 물에 빠졌어요. 바닷물에. 네, 예, 예. 그럼 마누라가 살기 위해서 허부적거리면서 올라올 거 아니야? 네. 근데 이 남편이라는 새끼가 거기다가 주먹만 시간 돌을 계속 던졌어요. 못 나오게. 아이고. 그래서 머리에 실제로 맞아가지고 상처 난 게 부검 결과 나오더라고요. 실신하셨겠네. 그럼 맞아갖고 물 맞으면 그냥 바로 실신하죠. 아이고. 야, 요 새끼 30세인데요. 네. 응? 30세인데 참 이게 이게 아내를 살릴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했느냐? 왜 거짓? 얘가 거짓 신고했거든요. 아내랑 낚시 와가지고 아내 아 실종에다 떨어졌다고 빠져서 네. 사망한 것처럼 거짓 신고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신 건져보고 이건 해경에서 할 거리 아마? 네, 해경입니다. 저 건져보고 시신 지가 그런다 그래서 이거 안 되거든요. 뭔가 이상하니까 추궁해가지고 결국 걸려들은 건데 네.
그러면서 살릴 수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했냐 하니까 왜 돌까지 던져갖고 못 나오게 하고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이 새끼 아무 소리도 못하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데 시신에도 교수님 머리에 멍자국 됐다 크게 났고요. 돌아가신 분. 그 다음에 뭐 피멍 같은 거 혈흔도 막 나왔다며요. 머리 부위에. 그러니까 돌로 때린 거죠 뭐. 아. 근데 허브적거리면서 나오려고 그러는 사람을 위에서 2만원 돌로 머리에서 때리면 아유, 의식 잃죠. 이건 천하에 죽일 놈이에요 진짜. 나 이거. 어? 보니까 119에다가 신고를 했어요. 이 새끼가 저 15일날 예, 예. 지난 15일날 네. 오후 3시 06 오전 03시 06분 네. 새벽이네. 새벽이죠. 새벽 시간대에 저 자기 아내가 빠졌다고 119에 신고를 한 건데 아내랑 함께 그 캠핑하고 낚시를 하려고 잠진도에 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가 차에 짐 가지러 간 사이에 네. 아내가 바다에 빠져서 떠내려가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아내 머리에 저 터지고 멍들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해경이 이거는 거짓말이라고 이제 추궁한 거고 그거 증거 들이댄 겁니다. 이거. 아. 네 말대로 그 네가 저 차에 짐 가지러 온 사이에 아내가 그 실종에서 빠졌다고 치자. 머리에 피가 왜 나고 여기 왜? 그러니까 아내하고 불화가 지속돼서 더는 같이 살기 힘들다고 판단이 돼서 범행을 했다 하고 인정을 했대요. 이놈. 이 새끼 정말 천벌 받을 건 뭐. 근데 이제 저기 그 보니까 CCTV가 있었대매요 교수님 현장에. 그래서 그거를 얘가 인지를 못해가지고. CCTV에 아주 그냥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보셨어요 영상을? 제대로 내가 볼 때 확인 못한 거예요. 그저 안 본 거죠. 네. 아니 아마 답사는 했는데 발견 못했어요. 아. 그리고 내 생각은 요 새끼가 네. 착각한 겁니다. 새벽 03시 06분이죠. 예. 깜깜하니까 CCTV 서로 있어도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 그럴 수 있겠다. 밤이니까. 깜깜한 밤을 선정한 이유가 있잖아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이 나쁜 놈, 아, 정말 이렇게 나쁜 놈도 있나요? 살면서. 근데 교수님, 저가 이것 때문에 궁금한 게 그 불화라고 하기에는 이것 좀 웃기고 보험 쪽에 관련된 거는 의구심이 없을까요? 아, 그건 조사할 겁니다. 조사할까요? 네, 저 그게 궁금해서요. 아래 사망. 이제 근데 뭐 지금 이제 보험도 못 받겠지만 네. 보험 관련됐는지 여부도 이제 보험을 얼마나 들어놨는지 어떤 조건으로 들었는지는 저 이유정이 고유정 예. 아니 고유정이 말고 정유정 말고 아 이은혜 예. 이은혜처럼 이제 보험 같은 거 다 조사할 거예요. 아 보험 그 그거 나오면 예. 보험 목적의 이제 살인도 될 수도 있고요. 예. 진짜 불화라고 그러면 얘가 지금 불화가 지속됐다고 그러는데 이 불화가 구체적으로 진짜 죽일 만한 사유가 근데 어떤 불화도 죽일 만한 사유는 없어요. 없는데 이 불화가 지속됐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부부간에 이런 부분도 경찰이 한번 찾아가고 보강하게 돼 있거든. 아이 그리고 서른 살이면 이혼하면 되지 뭘 불화 때문에 사람 죽이고 그래요. 안 맞으면 그래서 이 새끼 요거는 불화 때문에 자기 아내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는 현재로서는 안 맞아 보여요. 안 맞아 다른 보이죠. 다른 목적이 있어 보여요. 교수님 그죠. 요거는 조사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정말 이런 거를 천인공으로 할 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유 어디 뭐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이렇게 해요 돌로. 아유. 한번 생각해봐요. 그 절박한 순간에 그 깜깜한 그 암흑 같은 바다에 예. 아내가 살려달라고 빠졌어. 예. 그래도 살겠다고 허부적거리는데 예. 그 아내를 향해서 그 주변에 있는 예. 석축 같은 데 있는 요만식 하대요. 예. 주먹보다 좀 더 크다더라고요. 예. 그런 돌을 계속 던진 거예요. 머리에다가. 근데 내가 생각할 땐 그 아내가 살려고 허부적대다가 그 돌에 맞아갖고 의식 잃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도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익사해갖고. 그냥 익사. 예. 그 이게 맞은 것 때문에 의식 잃어서 익사. 그걸 다 봤단 얘기 아니에요, 이 자식은. 나쁜 놈의 새끼죠, 이거. 진짜 이 사람 새끼야, 이게. 아, 세상이 아무리 비정해도 정말 이러지는 않아야 되는데. 아이, 너무 요즘 세상에는. 그러니까 그 아내 되시는 분은 정말 악마하고 결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악마하고. 예. 악마하고. 예. 애가 있는지 보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악마하고 결혼한 겁니다. 아, 참 어렵다. 딱하더라고요. 예. 속상하고 딱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해경에서 수사 빨리 잘 하셔 가지고 예. 억울한 죽음 안 되도록 잘 해 주셔서 다행이에요. 해경이 아마 보험 관련된 것도 당연히 조사할 네, 거예요. 예, 예. 만약에 이제 보험이 나온다면 뭐 뻔하죠. 뭐. 특히 이제 그 가족이 있는 상태에서 익사 사건 관련해 가지고 보험 사건이나 원한 살인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해경 요즘에 좀 그러니까. 이런 사건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예. 15일이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 야, 그러면 이거 보험하고도 연관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그죠? 어? 주말에는 그 특약 다 걸어놓잖아요. 주말에는 교통사고나 두 배 주잖아. 네. 어? 특약 걸어놓으면 주말 특약이요. 이건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거 네, 왜 오늘 저 쳐죽이러 새끼들 얘기만 하세요? 이게 무슨 저기 강력범죄 올림픽 하는 것도 아니고. 아, 진짜 맞네. 야, 근데 이 새끼는 정말 이건 애비로서 자격이 없는 새끼인데. 예. 이거 야치 아닌가요? 말도 안 되죠. 야치 같아. 자식 앞에서 그렇게 범죄 저지르는 거는 사람이 아니죠. 4살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때려요. 예. 아내를 때린다는 것 자체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네. 근데 그것도 4살 먹은 딸이 보는 앞에서 자기 아내를 때려요. 이미 이 순간 이 새끼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예예예. 예, 예. 거기에 더해서 예. 그 범행을 말리는 장인을 흉기로 찔렀어요. 30대입니다 이 새끼도. 근데 씨, 짜증나네. 특수존속상이거든요. 특수존속상. 플러스 애가 보는 데서 그 저 정서적 학대한 건 아동복지법상이 이거 학대예요. 네, 네. 요 두 개가 합산됐는데 네. 징역 2년 6월 줬습니다. 어. 그것도 아내 때린 것까지 그래 그 아내 뭐 멍들게 때리고 뭐 했어도 2년 6월로 쌌는데 장인은 칼로 찔렀잖아요. 예, 예. 배를 칼로 찔러 가지고 6주 어? 4주 진단 됐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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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칼로 찌르면 살인미수예 이거. 예. 근데 어떻게 특수 존속 상해로? 응? 그 저기 뭐야 가족들이 뭐 탄원한 거 아니에요? 거꾸로 피해자 아니,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어도 이거는 아니에요. 그죠? 이게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어떻게 이게 특수 존속 상해 아동복지법상의 학대 이 두 개가 죄가 합산됐는데 아무리 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징역 2년 6월을 줬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예, 사람 배를 찔렀다. 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내렸다. 5년 동안 아동 관련 뭐 저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취업 못하게 한다.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네. 근데 이게 장인 복부를 65세 장인 복부를 한 차례 찔렀단 말이에요. 네, 네, 네. 그럼 이거는 사람을 칼로 복부를 찔렀으면 이게 살인미수 아닌가요? 살인미수를 적용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 어떻게 특수존속상해죄로 의유를 했어요? 그러면 경찰이 볼 때는 이거는 죽일 의향은 없었고 상해 목적으로 칼로 찔렀다고 보는 거예요? 홧김에 그냥 찔렀다. 복부는 급소인데요. 배에 맞았다 그러죠. 그냥. 휘둘러다가. 적어도 미필적 고의한 살인 안 되나요? 그래서 안 되더라고 저기 판사님은. 그리고 예. 판사도 뭐 기소한 죄로 성 뭐 죄명만 해야지 뭐 경찰이나 검찰에서 기소한 거 가지고 판단 내린 거니까. 예.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수존속상해죄 자체가 세요. 2년짜리가 아니에요. 예, 맞아요. 세요. 2년짜리가 아니고 예, 예, 현재까지는 예. 존속상해는 가중처벌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우자 폭행했죠. 때렸죠. 그다음에 장인 칼로 했죠. 애기 놀라겠죠. 또 여기 보니까 그 이전에도 흉기를 들고 배우자를 협박한 적이 있다. 이게 판결문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상습 아니에요. 이거 상습이죠. 상습. 네. 근데 이게 어떻게 2년 6개월짜리냐고 이런 새끼를. 아 답답하다. 그 장인도 정말 깝깝한 겠어. 네. 세상에 내 딸 때리는데 가서 가만히 있을 아버지 없고. 네. 그 말렸더니 와가지고 칼 들고 설치는데. 나 같으면 이거 죽여버려 아주 이거. 뭐 동종 정권아 벌. 내 자식 건드렸다면. 그러네. 내 딸 건드렸다면 네. 이미 사망이야. 아우 자식 건드리면 안 되죠. 예. 네. 그 사위분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죠. 아니 이를테면 그렇다는 거예요. 네. 뭐. 아, 잘하잖아요. 아들 같은 사이인데. 아니 눈에는 안 아프시다며. 딸이 데려온 아들인데. 그럼 아주 훌륭한 것 같은데 인상이. 아니 내 이를테면 그렇다는 건데. 이거 말도 안 돼 이건. 그 염 교수가 얘기하는 바람에 갑자기 미안해졌네. 아,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거 저 네, 아닙니다. 지칭에서 우리 사회 지칭에서 한 얘기. 저는 조직의 와해를 꾀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돈도 또 그 꼬박꼬박 우리 방송 보시는데. 아 그럼요. 훌륭한 자. 아니 이를 테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내 자식 건드리면 가만 놔둡니까 그거? 아 이거 저는 교수님 이것도 앞뒤 안 맞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이거 뭘까 이거? 아, 뭐가 있겠죠. 네. 그거 추정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모르니까. 네. 하여튼 비굴한 새끼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근데 세상에 이제 제일 비굴한 새끼예요. 근데 교수님 제가 이제
다음 주에도 가폭 교육 가거든요. 법무부 수강 명령자 교육을 가는데 가 보면 형량이 낮거나 선처하는 경우가 남편이 보통 부인을 공격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외벌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외벌이? 네. 혼자 버는 거? 네, 남편 혼자 벌고 부인은 돈 안 벌고. 뭐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남편이 달려 들어가 버리면 순식간에 이제 애들하고 그러니까 부인하고 생계가 어려워지. 생계 곤란 정도 거의 거지가 되는 거냐. 그러니까 얼른 합의해 주는 거야. 네. 그게 많았어요, 저는. 그래도 악질 새끼라도 돈은 벌어와라. 예, 예. 그리고 이제 남자 쪽에서도 내가 지금 잡혀 들어 달려 들어가면 너네 어떻게 사냐. 그래도 그러면 안 돼. 근데 이렇게 설득을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또 넘어가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자주 맞다 보니까 만연화 돼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피해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 이거를 내가 타개하기 위해서 일을 벌리게 되면 과연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지시는 부인들도 많더라고요. 계속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다 보면 피폐해지는데 네. 그 중에 제일 큰 특징이 네.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예, 네, 그런 경우도 봤어요. 교수님 진짜로 이길 수 내가 저 사람 어떻게 이겨. 20년 동안 안 됐는데. 그게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가장 문제점이에요. 참 그게 뭐 어렵더라고요. 가정폭력을 당하면서 매 맞고 사는 여성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네. 한 거 해봐야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고해도 안 되고 어차피 뭐 예. 주변에 도와달라도 안 되고 그렇게 생각. 근데 그거 절대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어떤 이유에서도 때릴 권리 없고요. 맞을 네. 이유 없습니다. 네. 이 세상에는 네.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네. 이 새끼는 내가 볼 때 치질이 궁상에 비굴하기 이를 때면 새끼예요.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저 사내 새끼로 태어나가지고 여자한테 주먹질하고 그것도 딸이 보는 앞에서 주먹질하고. 아, 이 애는요 이거 칼 휘두르는 아빠 본 것 때문에 얘 평생 갈 거이고 네 살인데 치료해야 돼요. 이 말이 돼요 이게 좋은 것만 보여줘도 기억 못하는 판인데. 그러니까 천하의 나쁜 놈 새끼 이거 어떻게 2년 6월을 줘 이거. 아, 이런 놈한 한 20년 줘도 시원찮은데 말이야. 선생님 이게 그러니까 1심인 거죠 지법이니까요. 네. 2심이나 항소 어차피 뭐 좀 바뀔 수 있겠네. 항소할 겁니다 이 새끼야. 하죠. 2년 6월 예, 2년 6월 많다고. 합의까지 됐는데 무슨 2년 6월이냐고. 네. 그러면 2심 재판부에서는 네. 이게 지금 우리 염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자기 그 진심을 진의에 의한 합의인지 여부를 네. 판단 한번 해주세요. 네, 예.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판사님들이 봐주셨으면 여건 좋겠어요.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합의한 건지 정말 한번 확인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2심 판사. 네. 2년 6월은 너무 쌉니다 이거. 네. 아이가 안타까워요. 뭐 부인도 그렇지만 아이가 얼마나 충격 못 난 새끼 진짜. 에이. 이런 건 좀 강력하게 응징했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이번 주 이슈 보니까 아우 뭐 만만치 않아요. 아유. 아 근데 교수님 저기 먹고 살만해진 세상이 된 것 같긴 한데 아니, 그, 너무 무서워졌어요. 맞아요. 근데 세상이. 먹고 살만해지면 또 먹고 살만을 할 때부터 또 생기는 범죄가 있잖아요. 아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하여튼 범죄 관련해서 늘 조심하고 네. 예방하고 이래야 되는 이유가 이런 데서 다 녹아 있는 거예요. 네, 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예. 오늘 뭐 이슈는 요 정도에서 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